비슷합니다. 오늘 여기 미주리는 비가 좀 오네요. 비로 인해서 좀 많이 덥고 후덥지근한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좀 서늘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질병에 관한 것인데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한두 가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한 건강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건강을 조심하고 병에 들지 않으려고 음식도 가려 먹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사나 약사들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의사의 손을 빌리고 약사의 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그쪽 방향에서 도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도움을 받을 때 있지만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약에 또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100%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유일한 길인지. 오래전서부터 저는 질병과 싸워왔어요. 저도 약을 많이 써봤고 의사한테 도움을 받아봤고, 근데 매번 느끼는 거는 참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고, 대부분 약을 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을 달고 삽니다. 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을 돌봤잖아요, 도우미로. 제가 그들 집에 가면 다들 약을 달고 살아요. 오랫동안 너무 많은 약을, 막 서랍 가득이 약을 가지고 있거나 테이블 가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약이 안 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30년 뭐 이상 또 약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정도면 약이 안 듣는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의사가 그들에게는 무슨 종교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나치게 맹종하는 그런, 그죠? 답답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몇년 전에 갑상염 앓으면서 제가 몇 년째 약으로 고생하고, 어느 순간에 약에 지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그 문제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 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지나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인술, 약,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오는 또 많은 어려움들, 재정적인 그런 부담감, 또 육체가 너무나 지치는 거, 약에 지치는 거, 그 약에 의한 부작용,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끊었어요. 약을 끊고 치유 하나님을 제가 의존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쓰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전에 채찍 맞으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을 치유했거든요. 세상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치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치료하셨을 때 믿음으로 치유된 케이스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수술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병든 사람들의 증세를요, 근데 명암에서 뭐라고 했냐면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증세가 귀 먹고 벙어리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 병을 병으로만 본게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온 어떤 원인, 그런 어떤 배후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의사들도 증세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꿰뚫어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이 질병에 가져온 배후 세력을 벌써 알고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수술하기 위해서는 찢잖아요. 몸을 째고 막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인간이 치료하려면. 그때 그런 것도 없이, 약을 쓴 것도 없이, 약도 솔직히 정말 고통스러워요, 먹으면. 쑥 쓰리고,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래 먹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노출시켜가지고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떨면서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해진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온전해진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들도 나가서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또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는 세력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은 우리에게 이 질병을 주는 악한 영적인 존재, 귀신은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줘요. 저주를 가져오죠. 몸에 질병을 가져오고 또 많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만 보고 그 질병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인 의사에게 가고 약사에 가고 돈도 돈대로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약사나 의사나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했듯이 그런 질병의 원인을 쫓아내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면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부닥거리 하잖아요. 무당 불러서. 그럼 그 사람들도 고쳐주냐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좀 난리를 칠 뿐이지. 결국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냥 달래기만 할 뿐이고 쇼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그들 삶에서 초대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도움으로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악한 영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그 악한 영들을 추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저도 악한 영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고 있거든요. 어떤 질병을 놓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이게 예수 이름 앞에 드러납니다. 쫓겨납니다. 어떤 질병 문제든 여러분이 그 가지고 막 평생을 살지 마시고 그걸 쫓아내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모든 그런 요소들의 배후는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의 우울함도 이것도 병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마음이 울적할 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악한 영들이란 거죠. 심리적인 그런 어려운 마음에 걱정근심이 온다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슬픈 마음이 막 일어난다거나 근심 걱정이 오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꾸짖으면 됩니다. 그 배후의 세력들을.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간혹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병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참 힘들게 산다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질병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그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질병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겸손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보통 때는 아주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인데 너무나 세상에 눌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잠시잠깐인데 여기 너무 우리가 미치듯이 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축복의 역에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질병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질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축복으로 주셨다면 왜 예수님이 일부러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질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왜 치료를 하실까요? 병 주고 약 줍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아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치유하신 하나님 계시다. 모든 것을.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다름없이 조그마한 병에도 의사한테 쪼르륵 달려가고 약사에게 의존하고 감기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묶인 자들, 질병에 묶여 있는 거,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많은 것을 제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도 연약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군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죠? 예수 제자들이 다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최신 무기, 그죠? 그 무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세상 사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또 자신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도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찰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밀려서 살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프면 목사님들한테 의존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옆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물론 기도 부탁도 할수 있어요. 저도 부탁합니다, 가끔씩. 네, 제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질병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시거든요.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라, 질병의 원인인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죠?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의존하고 그지 약에 의존하고 이렇게 살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냐? 우리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게 뭐냐? 그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본인도 확실치 않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실제적인 경험, 정말,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는 자의 능력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그죠? 인간의 수많은 제한에 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질병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든 우리가 잠시 아팠거나 잠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아들였으며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걸로 축복이 그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또그 축복을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고통을 받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질병이 어떨 때는 대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죠? 그 질병의 원인. 하나님 우리가 그 질병에서도 노인받기 원하십니다. 죄에서 우리가 노인받기 원하듯이 죄의 삯은 사망이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정말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 질병 문제도 묶여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묶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잘안 가르쳐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극적인 기도하는 방법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약, 이런 거 의존하면서, 기도 조금 해가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올 때가 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이 져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치유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없이 예수님한테 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50%, 70%, 80% 그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100%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치유받았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온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반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대부분의 마음은 인술에, 의술에, 약에 의존하고 하나님은 그저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물에 막 빠지고 있는데 난 수영 딸줄 몰라 그대로 놔두면 그냥 빠져 죽어 그냥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습니까? 뭐저 사람 그냥 혼잣말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갈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뭐 답답한 것 같지 않네. 그냥 수영하나 보다.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허우적대고 소리 지르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알게 되고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농담 따먹는 거지. 살려줄래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인식하면 누가 그 급하게 와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내가 절실하지 않은데.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란 거죠. 반반씩. 물론 인수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내가 비중을 어디에다 많이 두느냐는 것이 평상시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치유함을 구하고 그분한테 먼저 달려가느냐 아니면 약이나 의사한테 먼저 달려가느냐 누구한테 우선권을 더 두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의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의존하죠. 그들이 신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노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의사한테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늘어나는 건 약일 뿐,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경우, 약으로도 안 돼. 완전 병원에서 손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박해집니다. 그때 가서야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나님한테 의존해야 되겠다. 온 마음으로. 이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절박해집니다. 그때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 했는데 수술해야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질병을 정말 이거를 괴로운 것인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을 방해하는 질병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고 질병 때문에 대인관계 어려운 사람 있고 질병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도 많고 하잖아요.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제한하게 하는 이 질병을 어떤 사람들은 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강해졌다. 강한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참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질병을 너무 싫어하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걸 떼어내려고 애를 써야지 이것이 떠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후 세력이. 그것들이 이걸 가져와서 우리를 사실은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축복이다 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자랑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야호 잘 됐다. 그래 네 거야. 그러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겠죠. 그리고 그 질병을 그 자선 대대로 가지고 내려갑니다. 아, 그 무지가 이런 정말 대대로의 저주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삼아야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후원제도 이런 게 많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불치병으로 또 특히나 아이들이 불치병이면 더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잖아요.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또 소아병동에서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좀 사람들이 후원금을 벌기 위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자녀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와,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네. 연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이 나오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것인 거죠. 그럼 그게 의존하게 되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빵빵한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제법 있거든요. 좀 사는 사람들. 웬간한 건다 보험이 다 처리해 주니까 힘들게 몸은 아파도 뭐약 쓰고 막 수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질병이 정말 떼어내고 싶은 그런 아주 독소적인 존재가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또 견딜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참아내는 거죠.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질병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 질병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그 질병을 떼어내기 힘들겠죠. 질병이 자기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질병의 세력인 악한 영들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저주가 나에게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잖아요. 그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해결책의 장소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일부러 고통받으면 안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질병 문제를 위해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약속하셨는데 단지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아팠으니까 너도 당연한 거야. 이거는 가계에 흐르는 거야. 당연한 거야. 네 자녀들도 너를 따라서 아플 거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따라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믿는 자들은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서 그 묶임에서 자유하고 또 많이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치료해 줄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의존하고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절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답답하니까 부닥거리를 하고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 믿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한 권세를 누리고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 악한 영들이 질병의 세력들이 빨리 떠나지 않고 또 질병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 선생이 말했듯이 육체의 가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냥 육체의 가시로 주셨나 보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의 치유를 했었어요. 바울이 바울로 인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남은 치유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낫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치유를 하면서 자기는 안 나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시로 줬다는 거예요. 일개 한 사람에게서 많은 권능이 나타나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 신처럼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고치는 거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허락하신 거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치료를 못 받고 있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듯이 육체의 가시로 주셨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할때 누가 그랬다고 하네요? 너는 바울이 아니잖아. 그죠?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치유가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조금 늦출 때도 있고, 왜냐면 매달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늘나라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죠? 죄의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절박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이 그냥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쉽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왜 사람들이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죠?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서 안 나가려고 막 그러듯이, 악한 영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묻어 있으려고 하는데,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끝까지 이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인내하라고 끈기를 가지라고 그러시거든요. 오래 참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수속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거면은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맞죠? 수속적으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꾸짖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 일도 함께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기도만 했다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 방법을 쫓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쪼르르 달려갔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Thank you.